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좀 건강 괜찮으신가요, 소장님? 아, 저는 괜찮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은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 강호동 아니냐. 강호동과 또 같은 고향이기도 합니다. 마산. 그래서 이제 건강이, 튼튼이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는데 물론 뭐 제 별명은 배추도사고요. 사실 이게 건강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죠. 요즘에 주변에 코로나 확진됐다 이런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뜨거운 정말 폭염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 살짝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2020년에 1월 달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점을 보면 대체로 다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히려 어떤 뭐 추울 때나 이럴 때 이 감염이 더 확산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더울 때, 그때 확확확 늘어났었다는 걸 생각,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죠. 또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기억, 무려 코스피가 1,400까지 곤두박질 쳤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뭐 3,000까지 넘어서는 정말 고무줄 같은 그런 또 우리가 시장으로 또 만들어버리기도 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19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로 보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8월 2주차에 1,357명. 이거 지금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엔데믹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확진이 돼도 이 통계를 잡을 길이 없어요.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확진되는 사람이 또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해야 또 뭔가 공식적인 장소에 격리가 돼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다 자체 격리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뭐 병원에 가서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때 이거 뭐 코로나 좀 걸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열제를 주로 먹게 되죠.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환자일 수도 있으면서도 감기약이나 오히려 해열제 수요자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실제 질병관리청의 통계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국면 때도 보면은 치료제가 공급이 되기 전에는 감기약들의 수요가 많았었어요. 뭐 콜대원이라든지 그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뭐 판콜 땡땡이라든지 뭐 이런 감기약 수요가 워낙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감기 같은 데 생각하지만 몸이 이제 이게 상당히 또 이 추운 기를 느끼면서 한기를 느끼면서 그런 이제 코로나 증상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감기약 수요가 굉장히 많다. 또 이제 시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환절기 9월, 10월 되면서 또 날씨가 이제 조금 변하는 국면에서 감기약 수요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지금 느닷없이 풀 가동되는 상태. 또 코로나19 약은 또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올 줄 알았었나요? 몰랐죠.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염 바이러스라는 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코로나 막 막는다 해서 또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이 집단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통해서 이 항체가 생기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리고 엔데믹으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감염이 어떻게 될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창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된 시장에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도 있다. 역시 제약 바이오 쪽이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 관련된 쪽에 굉장히 이 뜨겁게 만들 수도 있고 마치 테마주 성격처럼 가격이 또 급등하는 현상 최근에 그쵸. 또 일어났던 현상이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기상 이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찾아봤듯이 마치 이런 감염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재창궐하기도 하고 비슷한 유형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눈여겨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일단 시장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이 나왔고 또 쉬어가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소장님 말씀처럼 최근에 이제 약국 가면은 뭐 약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매출 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좀 볼까요? 그렇죠. 이제 이 제약 바이오를 제가 오늘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 이 분야예요. 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다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AI 반도체 또 반도체 전공정에 대해서 전공정, 후공정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문가들은 나와서 또 우리가 이 웨이퍼라든지 뭐 전공정, 후공정 설명을 하고 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야기하고 그것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분석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제약 바이오예요. 어떤 물질이다, 어떻다, 어떻게 알아요? 어렵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유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을 하니까 이 감염병 진단 관련주도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고 마치 이제 테마주 성격이 있어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는 우리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우정 바이오, 미코 바이오메드, 웰크론, 바이오노트 지금 화면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뭐 녹십자 MS, 제놀루션, 모나리자, 신풍, 제약, 일동제약,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네. 더 나갑니다. 수젠텍, 시젠, 또 진메트릭스, 휴마시스, 액세스바이오, 젠큐릭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니 그만 배 소장 그만. 나 모르겠어요, 내용을. 이렇게 소리칠 분들이 분명히 10중 8구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그럼 전문가들은 알까? 전문가들은 속소리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미코바이오메드요. 믿고 투자하시오. 곧 뜹니다. 또는 뭐 신풍제약 우리가 한두 번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일동제약, 뭐 시젠, 진메트릭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프리시즌 바이오도 있어요. 저도 다 못 외워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일단 지금 이 감정 그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뭔가 복잡하고 수많은 이름이 나오고 이 기업이 도대체 근거 있는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종이 껍데기밖에 없는 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의심을 할지도 몰라요. 이 기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그 다음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최원 앵커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배 소장님, 정말 지금 코로나 좀 유행했다고 해서 반짝했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난리 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일단 이게 테마주 쪽으로 좀 움직이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명을 일단 이거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자, 일부 기업의 주가 뻥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지금 막 앞다투어서 또 우리 전문가들 또 우리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TV가 제일 중요하지만 나와서 제약 바이오 최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늘상 하는 패턴대로 흘러가요. 그리고 또 개별 기업 이슈가 어떻다 저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또 솔깃합니다. 그렇죠. 임상 3차에 이 회사가 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 얼마 전 학회에 발표가 됐다. 그래요? 눈이 동그래집니다. 또 이제 동공 지진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을 할 듯해요. 잘 들으세요. 계약을 체결할 듯해요. 한 게 아니야. 체결을 할 듯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대규모 진단 키트 공급이 일어난 거냐? 안 일어나서 공급이 일어날 듯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외 수출이 이루어질 듯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PCL이라고 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이름도 들어보셨죠? 2021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는 난리가 났어요. 이 기업이.
수백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래서 붕 떴어요. 네. 그런데 올해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분기 매출이 한 5억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뻥 올라갔던 것이 쑥 하고 떨어졌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부지기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업들이 잘한다라고 독려를 하고 싶고 네. 투자자분들한테도 제약바이오 강점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말 주의하시라 이런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잘 모를 때는 일단 제약바이오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적어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 우리가 이름을 꽤나 알만한 기업을 일단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유한장행이나 한미약품이나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광동제약이나 이런 거에다가 적어도 얼마 전에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TS팜 같은 알테오젠이나 TS팜이 어떤 이유가 있죠? 정확하게 외국의 세계적인 초글로벌 제약에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확하게 물질이든 파이프라인, 이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테오젠도 있었죠. 그다음에 동아소시오의 계열사인 또 TS팜도 있죠.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임상한 것 가지고 안 돼요. 확실하게 정부와 뭔가에서 정부의 인증이 있는 그 정도의 제약 바이오 정도는 여러분들 기준점에 올려놓아라. 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관련된 참고할 만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가 사실 테마주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있는 거긴 한데 늘 테마주가 있으면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옥석을 가려라. 그렇죠. 이게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사실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려운 투자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고 예.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내용들을 좀 정확히 일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도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데일리 TV 계속해서 우리 코너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빅데이터인데 저는 녹십자 같은 기업에 좀 주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지만 우리 참고로 또 아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고점에서 많이 내려올 수 있지만 뭔가 도약대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가령 녹십자 같은 경우에 홀딩스도 있고 또 웰빙도 있고 또 이제 MS도 있습니다. M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가 굉장히 크게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 원숭이 두창 엠폭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유럽에서 사람에게 수인성으로 확진된 사례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지된 녹십자 MS 자회사죠. 게다가 베트남이라고 하는 상당히 기회의 땅 자체에 이 지금 녹십자 그룹이 페니카 그룹하고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진출합니다. 게다가 미국에는 혈액 제제인 알리그로를 수출을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2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영업이익입니다. 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가 안 좋은 상태지만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있다. 그리고 뭔가 손에 잡히는 디딤돌을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다.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기업이 이런 기업입니다. 기업은 굉장히 이름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부와 뭔가를 확실한 인증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바이오노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엠폭스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진단 키트나 이런 거는 많이 확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치료제와 관련된다면 또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를 거예요. 코로나19 치료제? 그거는 감히 우리 기업 중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해낸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게 있다. 그러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노트는 적어도 엠폭스 키트에 대해서는 국책 과제로 질병관리청과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완료가 됐습니다. 적어도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엠폭스는 아직까지 창고를 확산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확보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확산된다면 어느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내려가기도 하지만 조금 올라가는 이런 어떤 역할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노트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